투자 추천 성황통 시간입니다. 하나금융투자 김민아 FA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하나금융 투자 김민아 FA입니다. 네, 중국의 환경 산업 관련된 이야기들 좀 나눠보고 있어요. 오늘은 어떤 내용 좀 들어볼까요? 네, 중국 환경과 관련된 사업들과 기업들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대기오염과 관련된 기업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릴 기업, 여기 청신환경입니다. 코드번호 002573이고요. 역시 중국 심천시장에 상장돼 있습니다. 당연히 여러분들 성황통 통해서 지금 당장 거래하실 수 있는 종목 되겠습니다. 자, 기업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 보시면은, 네, 중국 천안문 광장입니다. 가운데 보시면은 모택동 사진도 조그맣게 보이고요. 자, 그런데 날씨가 굉장히 뿌였습니다. 지금 이렇게 안개가 끼어 있는 게 안개가 아니라 스모그입니다. 그중에서도 중금속 스모그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날씨가 스모그가 심하게 되면은 중국에서는 대기오염 단계 중에 가장 최고 단계인 적색 경보가 내려지게 되고요. 그리고 이 적색 경보가 내려지게 되면 차량들은 이제 그때부터 이부제 운행을 시작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차량이 이부제 운행을 하고 근처에 있는 공장들은 가동이 중단되게 되죠. 자, 이렇게 하는 이유가 바로 차량들이 운행을 하는데 가시거리가 확보가 안될 정도라서 그렇습니다. 실제로 가시거리가 10m 이하일 때도 꽤 많다고 합니다. 이러다 보면은 차량끼리 안 보여서 사고가 일어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이 스모그 때문에 뭐 47중 추돌 사고가 일어나기도 하는 나라가 바로 중국이고 베이징 되겠습니다. 그리고 날씨가 이 정도가 되면은 이제 뭐 초등학생들이나 아니면 유치원생들도 등교를 하지 않습니다. 등교를 금지시키는데, 문제는 이런 날씨가 간혹 있는 게 아니라 최근 들어서 점점 자주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아나운서님 같은 경우에 날씨 이런 데 가시면 사실 수 있으시겠어요? 못 살지 않을까요? 지금 같은 경우도 지금 우리나라 뭐 미세먼지 관련해서 농도 높아졌다고 하는데 사실 좀 많이 답답하거든요. 저라면 못살것 같아요. 그렇죠. 저라도 못살것 같습니다. 예. 이거 빨래나 널겠습니까? 자,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살기 싫으면은 중국 사람들도 당연히 너무 고통스럽고 살기 싫은 겁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중국에서는 이제 대기오염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심한 편이고요. 이런 것들이 중국 사람들이 어떤 선호하는 소비재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중국에서는 여러분 공기 캔이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네, 미래 일이 아니라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왼쪽 그림 보시면, 자, 뉴스인데요. 최악 스모그 중국서 로키 산맥 공기 인기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로키 산맥의 공기를 퍼와서 중국 사람들한테 판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비쌉니다. 생수 가격이 거의 50배가량 되는 비싸네. 가격입니다. 네, 굉장히 비싸죠. 자, 그런데 이게 잘 팔린다고 합니다. 놀라운 일이죠, 저희가 봤을 때는. 자, 그리고 밑에 이러다 보니까 스모그 경제라는 말도 생겨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마스크 잘 팔리고요, 공기청정기 팔리고, 자, 화장품은 웬 거냐? 그러니까 스모그로부터 피부를 지켜주는 기능성 화장품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식품은 이제 체내에서 중금속을 배출할 수 있는 또 폐건강에 호흡기에 좋은 식품들이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다 보니까 중국에서는 드디어 신환경보호법을 제정을 하게 됩니다. 그 부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신환경보호법을 제정하게 됐는데요. 이게 원래 1989년에 있던 환경보호법을 개정한 겁니다. 기존의 47개 조항을 70개 조항으로 늘리고요. 총 7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있던 환경보호법과 좀 다른 점이라고 한다면, 역시 강력한 조항의 추가로 인해서 환경오염 행위를 하는 기업에 대한 처벌과 책임을 강화했다는 데그 의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보시면은 이렇게 정부가 법을 시행을 하는데, 지금 대략 한 2년째 맞이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생각보다 잘안 되는 점이 분명히 있긴 합니다. 환경보호에 대해서 일단 업체들의 인식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리고 또 지방 정부가 잘 도와주지를 않는데, 아직까지 중국 인식상 뭐 환경보호하자보다는 경제성장에 좀더 무게를 많이 싣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지만 이런 점들도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규제의 범위를 점점 확대하는 중입니다. 국가 차원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앞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이 법의 실효성이 점점 증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세 번째, 큰 글씨 보시면 친환경보호법이 이렇게 시행됨에 따라서 기업의 환경보호 설비 교체가 가속화될 전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중국에서 비즈니스를 하려면은 공장에 이런 환경보호 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됩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당연히 설비 수요가 급증하게 됩니다. 이 설비 수요가 급증하게 되고요. 저희가 투자하는 청신환경이 이 설비를 제작하고 유지 보수하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얼마 전에 미중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는 차치하고요. 우선 왼쪽에 트럼프. 이 트럼프는 집권하기 전부터 사실 이전 정부와는 다르게 환경 문제에는 그다지 관심이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환경 문제에 굉장히 소극적이었습니다. 트럼프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빠진 자리에 중국이 치고 들어오게 됩니다. 이때다 하고 들어온 중국이 차세대 글로벌 기후변화의 리더를 자처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중국은 이제 뭐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아주 강력하게 특정 분야를 지원을 하는데요. 그게 전기차, 풍력, 태양에너지, 그리고 중요한 거 있죠? 오염 처리 시설까지. 요 정도 인프라에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중에 전기차 여러분 저희 투자한 적이 있죠? 그렇죠. 작년에 저희 비아디라는 종목을 투자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 종목이 바로 네, 이쪽에 수혜를 받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환경 문제에 대해서 이제 중국 정부의 관심도 상당히 커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스모그 같은 이제 대기 오염 쪽 전체 그런 부분이 이제 전체 그 사업에서 좀 차지하는 비중 그럼 어느 정도나 되나요? 네, 대기 오염 파트가 이제 전체 환경 오염 중에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큰 편입니다. 압도적으로 큰데요. 좀 얼마나 큰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실제로 지금 전체 환경, 제조업에서 하는 이제 환경 관련 투자에 다 반해서 투자 비중 중에 대기오염이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79.1%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뭐 폐수 처리나 고체 폐기물, 소음 처리는 20% 남짓밖에 되지 않는 상황이고요. 나머지가 다 대기오염입니다. 우측에 그래프 보시면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비중이 나와 있는데 여기 가장 진한 녹색으로 표시된 이 부분. 네, 대기오염 부분이 역시 시간이 지날수록 그 비중이 가장 커지고 있는 점 여러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환경오염 중에 중국에서는 대기오염을 가장 심각하게 보고 있고 이 부분에 가장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시장 규모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주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데요. 대기오염 시장 보시면 자, 11차 5규획 기간 2006년부터 2010년까지였습니다. 요 기간에는 이제 탈질 설비의 국산화를 이루었던 시기입니다. 탈질. 그러니까 대기오염 물질 중에 질소를 따로 분리하는 네,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 정도에 그쳤다면은 12차 5규획 기간 이게 2011년부터 2015년까지 기간입니다. 요 기간 사이에는 뭐, 환경산업을 이제 본격적으로 전략적 신흥산업으로 육성을 하기 시작했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저희 투자 포인트가 되는 탈황, 탈질, 집진설비 산업이 이때부터 아주 빠르게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측의 그래프로 한번 확인해 보시면 2012년부터 2016년, 17, 18년까지 추측치까지 지금 뭐, 탈황, 탈질, 집진 할것 없이 대기오염 처리 시장 규모가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점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특히 주목하실 만한 거는 여기 가장 연한 색으로 표시되어 있죠. 자, 먼지를 모으는 집진 쪽이 그 비중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커지고 있다는 점또 한번 눈여겨보실 만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저희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청신환경. 자, 우선 대기오염 파트를 여러분 세 가지로 나누게 되면 탈황. 예, 황을 대기오염 물질 중에 황을 분리하는 거죠. 그 다음에 탈질은 예, 질소를 분리하는 작업입니다. 그리고 가장 밑에 집진이라는 거는 먼지를 모아서 따로 배출한다는 거죠. 예, 먼지를 그냥 대기 중에 원래 뿌렸다면 그걸 따로 모은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저희가 투자하는 회사는 바로 가장 밑에 있죠. 예, 집진 설비를 제작을 하고요. 예, 공장에 공급을 하고 유지 보수하고 관리까지 하는 예, 그런 회사가 되겠고요. 회사 이름은 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신환경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저희가 회사에 대한 전반적인 배경만 한번 알아봤고요. 저희 내일 이 시간에는 저희가 매수까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천상각통 오늘 청신환경과 관련된 내용들 살펴봤습니다. 하나금융투자 김민아 FA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